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었죠. 그래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오늘도 덥다 싶은 날씨였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은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었던 탓에 그런지 좀 지루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단 3포인트 떨어진 199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거래 대금을 보니까 4조 5천억 원 정도로 어제보단 2조 원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모르겠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진 종목들 안전한 것인지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또 매수한 가격, 기타 궁금증들 자세히 적어주시면 친절하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 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증권 월평 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리포트는 한화증권에서 발간한 리노공업입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 성장과 함께 간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리노공업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프로브핀과 IC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메모리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비메모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2010년 이후 IT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울트라북의 시장 확대에 영향을 받아 최대 실적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점진적인 확대로 동사의 안정적인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기기용 비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흥 반도체 사업장과 미국 오스틴 공장의 시스템 반도체 전환은 리노공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2012년 리노공업의 실적은 매출액 730억 원, 영업이익 284억 원 수준으로 지난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울트라북 등의 스마트 IT 기기들의 시장 확대에 따른 비메모리 테스트용 프로브핀과 IC 소켓의 수요 증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노공업은 2011년 말 기준 시총 대비 약 34%의 순연금 614억 원 보유하고 있으며 무차입 경영을 하는 등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리노공업은 2001년 상장 이후 배당 성향 37%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2012년 연말 DPS는 약 1,000원, 시가 배당률 4.4%에 달할 것으로 보여 배당 메리트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 기대와 삼성전자 수혜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레포트는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넥센타이어입니다. 글로벌 탑10을 향한 항해 시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넥센타이어의 2012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063억 원, 영업이익 51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2.6%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고 영업이익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시장 추정치 460억 원 대비 호조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2010년 글로벌 24위에서 2018년 글로벌 탑10을 향해 연간 누적 성장률 12.4%의 캐파 성장을 실행 중이며 캐파 증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양산 공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기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장의 중심인 창녕 공장이 2012년 3월 가동에 들어갔으며 창녕 공장은 2014년까지 1,100만 본, 2018년까지 2,100만 본의 설비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넥센타이어는 캐파 증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5위 납품처 및 신흥시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데 넥센타이어의 5위 매출 비중은 총 매출의 2011년 기준 14%로 2013년 이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5위 타이어 비중 확대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UHPT 타이어 비중 확대로 상쇄가 가능하며 넥센타이어는 한국 업체 3사 중 가장 높은 UHPT 타이어 비중을 보이고 있고 신규 설비의 경우 100% UHPT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24,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레포트는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LS 산전입니다. 기대 수준이 높았던 1분기, 그래도 2분기는
기대해보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S산전의 1분기 추정 매출액은 5,296억 원, 추정 영업이익은 360억 원으로 이 트레이드 증권의 기존 추정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1.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 수준의 실적으로 전망되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이익 측면에서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에 수주하였던 이라크 변전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익 인식되는 시점을 1분기부터로 인지하였던 탓이라고 생각되며 작년 연말 수주하였던 이라크 변전소 사업은 2분기부터 수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전 추정과 비교시 전력 시스템 매출 및 영업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3분기, 4분기에는 이라크 변전소 사업 등 해외 수주에 영업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국내 전력 시스템 부분 수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전력 시스템 부분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주 사업은 사전 작업 등으로 인해 국내와 달리 2에서 3개월 내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전력 시스템 부분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 1분기 신규 수주는 2,3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2월에 추가로 수주하였던 이라크 변전소 사업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주한 물량이 1,300억 가량 정도가 됩니다. 이는 작년 1분기 수주 실적 대비 30%가량 증가한 것이며 단 시일 내에 납품할 물량임을 고려시 2분기 전력 시스템 부분 실적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력 시스템 사업 부분 이외에는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LS산전에 따르면 전력기기 및 자동화기기 제품군 중 해외에 판매되는 다수 제품들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품 판매 측면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주 대상인 전력 시스템 부분 실적이 회복될 경우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LS산전의 해외 사업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리노공업, 넥센타이어, LS산전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슨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얼굴께서 나오셨는데요. 이제 목요일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아, 충청도예요. 충청도예요? 충청도도 예, 오늘 좀 소나기가 내렸나요? 예? 아니, 소나기 아니, 소식이 있던데 충청도는 날씨가 좋았습니까? 예, 햇빛이 쨍쨍 나고요. 아주 예, 날씨 너무 좋아요. 아, 날씨 너무 좋으세요? 날씨가 예, 좋은 만큼 또 수익도 좋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요즘은 투자 시기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저기, 주식을 저 안 해봤었는데요. 예. 네, 작년에 한번 삼성주를 해갖고 몇 개를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래도 삼성물산 뭐 이런 거 다른 건 다 이익을 보고 나왔는데, 조금씩 보고 나왔는데. 예. 삼성카드가 제일모직 그것도 괜찮았는데, 삼성카드에서 그냥 물려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네, 우량한 기업 들어가자 하시면서 삼성 관련된 기업들을 사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로는 수익을 좀 보셨는데 삼성카드가 복병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삼성카드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고 계십니까? 저기 62,683원에요. 예. 저기 30%요. 62,683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추가적인 매수를 몇 번 하셨나 봐요. 예예. 예. 예, 지금 매수 단가가 62,000원대고 비중이 30%. 오늘 종가가 35,300원입니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예예. 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예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아, 그래서 지금 한 40% 손해봤더라고요. 근데 예,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10% 정도 되면 이게 버려야 된대요. 예. 근데 저는 경험이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버려야 될 시점에 제가 이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병원에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지금도 근데, 장중에 대응하기가 좀 힘든 상태신가요?
예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도 상관없는데. 예. 계속 끌고 가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우,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지금 삼성카드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전문가들은 이 주식을 지금 사야 할 시기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투자자분들이 삼성카드에 대한 이제 수요가 몰릴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또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예. 예, 기다리실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예, 이 종목은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또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방 좀 잘해주세요. 어떻게 처음 하는 거라 이제서 이제 캔슬인가 캔들인가 그런 거 배워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공부도 예, 열심히 예. 하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방송 보고서 주식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배우고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예. 그냥 사람들이 하면 좋다 그래서 그냥 삼성에 대한 것만 쭈루룩 몇 개 샀다가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진단 바로 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손실이 좀 크세요. 한 6만 3천 원,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셔서 6만 2천 5백 원이시면은 꽤 좀 크게 물리신 것 같은데, 뭐 카드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수료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우려가 예상이 되면서 조금 삼성카드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도 좀 약한 모습을 띄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카드 사용은 앞으로 더 많이 쓰면 썼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 경제가 계속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 본연의 주가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조금 손실이 커서 힘드신 상황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 종목을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좀 길게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당장 올라오기보다는 좀 시간이 최소한 연말까지 나오고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좀 정부가 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카드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정부도 그걸 좀 인정을 하고 시장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본격적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갖고 계시면 좀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갖고 있으시면서 좀 연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여기서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라면은 손실을 확정을 짓고 오히려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만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좀 시간과의 싸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주가가 다시 5만 원쯤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때 삼성카드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차례차례 볼 텐데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1분 전에 먼저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이수페타시스 매수하신 가격은 5,45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시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그 MLB라고 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이제 다층 회로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주로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자회사를 통해서라든가 LG전자 쪽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6,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최근에 5,000원 밑으로 하회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5,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사신 건 아니고 아마 전에 사셨다가 약간 물려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지금 기관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비중이신데 일단 그 현재 흐름이 좋은 그 업종들이 뭐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이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은 일단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스페타이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MLB의 시황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바닥으로 좀 올라오다 보면 지금 이제 60일선도 돌파가 되고 120일선 근처까지 좀 올라왔는데 약간의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노업에서 본다면 한 목표가 한 6천원 정도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비중이 30%인데 만약에 약간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면 추가로 좀 매수를 더 해서 오히려 상승시에 팔면 오히려 좀더 수익이 좀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스페타시스는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시그네틱스인데요. 시그네틱스를 5,040원에 사셨고요. 한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301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이 팀장님. 네,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그러니까 조금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강세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주가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 작년에 보면은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업황 개선이 작년 여름이나 혹은 겨울쯤에 개선이 된다라고 소식이 나오는데 그러진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결국엔 좀 하락을 하는 모습.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발 부품 업체가 좀 좋지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이 돌아서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제가 봤을 때 여름, 빠르면 내년부터 올 가을부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게임 관련해서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PC 교체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요도 있고요. 또 하나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 시점을 좀 포인트를 잡아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대신에 추가 매수한 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한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10에서 한15%더 하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 3,4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최근에 3,100원에서 저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 3,000 지난 월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 양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지점 한 3,360원이나 3,35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 여기서는 한번 2차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수가 되셨는데 시장이 안 좋거나 최근 코스닥 지수가 안 좋으면서 종목 관련된 부품 업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밀리면서 만약에 3,100원이나 3,2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3,35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손절가는 3,200원이나 3,150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효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효성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6만 2천 원의 비중은 20%인데요.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오늘 효성의 주가가 한 12시 전후로 해서 62,500원까지 올라갔던데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고요. 예. 예. 효성이요. 오늘 매수가 부근까지 와서 그동안 좀 힘드셨잖아요. 예. 팔까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파셨네요? 조금 왔다 저 기다려 보려는데 어떻게 갑자기 뭐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표가가 앞으로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저희가 그럼 목표가만 좀 설정해 드리면 될까요? 예. 예, 투자는 뭐 길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좀 짧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아, 중장기 투자하시고요. 예, 그렇다면 예. 진단을 해드리기가 좀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예. 예, 단기나 고맙습니다. 중기 둘 예. 다 했어요. 예? 단기나 중기. 단기, 중기 함께 봐드릴게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효열 팀장님. 네, 62,000원에 효성을 매수하셨는데 효성은 참 사연도 많은 종목이죠. 효성이 사실은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한 예. 작년 같은 경우에 2011년이군요.
한 13만 원 선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화학업황이 안 좋았죠. 최근에 화학업황이 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자회사의 지능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기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요새 6만 원인데 과거 작년 11년이죠. 2011년에 말에 대비한다 그러면 한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뭐 추가로 많이 하락할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그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밀린 것은 역시 화학업황이 안 좋았죠. 최근에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여파를 좀 받았다. 효성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효성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효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효성 지주사죠. 사실은. 네, 자회사까지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그런 뭐 영업 부분에서는 뭐 타이어 코드 쪽은 뭐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죠. 타이어 코드를 가지고 있고 또 섬유, 탄소 섬유라든가 이런 개발 부분, 화학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을 예상 실적을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본다면 예. 일단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다음에 수급적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본다면 5만 7천 원 선에서 일단 저점을 좀 다지고 있죠.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좀 다졌다. 그리고 6만 원 선을 최근에 좀 돌파했는데 오늘 좀 아쉽게도 상승을 좀 했다가 좀 밀렸죠. 마지막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6만 원 선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께서 약간은 뭐 시간 투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시라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7만 원 선 정도를 일단 잡아드리고요. 단기로 만약에 보신다면 단기의 흐름도 좀 물어보셨는데 효성은 사실 탄력은 좀 적습니다. 상승 탄력이 강한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신다면 한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선 라인 정도가 단기에 매도가 정도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또 화학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분기 넘어서면서 약간 좋아진다면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온라인 교육 쪽으로 점유율 1위죠. 뭐 메가스터디를 봐드릴 텐데요. 메가스터디를 14만 5천 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한 15% 정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5285님의 종목이고요. 교육주들은 요즘 힘이 좀 없어요? 네, 예. 교육주가 좀 약한 모습이 이제 갈수록 수능시험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능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출산 요인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어떤 수익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주는 요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성장주보다는 뭐 안정권으로 뭐 성장주가 아니라 안정권을 접어들고 있는 약간 배당주 성격에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존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편입이라든지 혹은 뭐 전문 대학 그러니까 뭐 치과 대학이라든지 뭐 저기 법학 전문 대학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4만 원대 매수하신 가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오늘 10만 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도 수능시험 올해 좀 더 쉽게 낼 가능성이 높다. 쉽게 내겠다라는 또 교육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반등을 준다라면은 좀 반등이라고 해봤자 좀 의미는 없어요. 아주 많이 반등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15만원, 13만원까지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1만원 정도, 11만원이나 11만 5천 정도 온다라면은 조금 손실을 좀 확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짓고 나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손절보다는 11만원대 반등을 열어놓으시고요. 대신에 10만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9만 9천원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지켜지던 가격이 10만원대인데 그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투매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가요. 15% 정도 되시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는 한 번쯤은 가능하게 보이긴 해요. 한 9만원 중반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거기서 한번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서는
일단은 11만 원대 혹은 11만 원 전후로 온다라면은 조금 손실을 확정 짓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트진로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997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25,100원에 비중이 80%로 꽤 많으십니다. 7월 달까지 둔다면 얼마나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고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7월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여름에 또 맥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효일 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는 사실 음식료주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사실은 뭐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흐름이 좋았는데 뭐 역시 이제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안 나왔죠. 사실 그 점유율 면에 있어서 맥주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오비 맥주 쪽에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되면서 좀 밀리는 하이트 맥주가 그런 현상이 좀 나오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런대로 1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크게 나쁜 흐름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약간 양호하게 좀 나오는 수준이지만 역시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역시 점유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의 탄력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선을 잘 못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역시 약간은 차익 실현 내지는 좀 매도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손절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흐름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어요. 21선 위로 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최근에 현재 주가가 사실 최저가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저점이었던 한 23,000원 선 정도 라인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7월까지 보유한다는 건 이제 그 음료에 대한 수요가, 주류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또 이제 런던 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그런 주류 시장에서 오히려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26,000원 선이 넘지를 못한다면 역시 좀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도 해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기 한국 토지 신탁이요. 한국 토지 신탁이요? 네. 예, 최근에 흐름이 좀 좋던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160원에 50%요. 1160원에 50%요? 네네. 한 번에 50%를 사셨습니까? 네. 어우,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실적이 엄청 좋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예, 저도 좀 이 주식이 잘 가길래 좀 찾아봤더니요.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떤 점이 또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하셨습니까? 4월 달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예. 아직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은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분위기죠. 예. 그 실적하고 전망 좀 앞으로 좀 얼마까지 갈 건가를 알고 싶어요. 한국 토지 신탁은 단기간에 급등하면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보시나요? 아니요. 뭐 단기도 있고 중장기도 보고. 예예. 예, 적절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려야겠어요. 네네네. 예, 손절가도 함께 말씀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상당히 주식을 잘 사신 것 같으세요. 예. 잘 사신 것 같고 한국 토지 신탁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이제 회사죠.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뭐 PF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실적이 좋진 못했을 텐데 작년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고요. 한국토지신탁이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공급을 하고 어떤 건설사가 건설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다라면 한국토지신탁이 최근에는 뭐 개방형 부동산 개발이라고 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사까지 같이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조금 더욱더 많이 챙기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그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조금 길게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은 한 50% 정도 승부를 한번 띄우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급등 패턴으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매수하셨다라면 지금은 조금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지난 10월부터죠.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10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때 500원 저점을 찍고 1100%
50원 정도면은 거의 10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숨 고르기 구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두 달 정도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다 보니까 숨 고르기 형태를 띄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예전에 과거의 실적을 보신다라면은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보신다면 그때 당시에 실적이 작년과 같은 실적을 보였을 때 주가가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가가 형성됐던 걸 감안한다라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가 언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냐, 좀 상승 시세를 좀 언제 보일 수 있냐라고 생각 드신다라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내일 조금 저축은행 관련해서 좀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풍림 산업이 좀 부도가 나면서 그 관련된 건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옆으로 기는 이유가 이런 부분 좀 물린 게 있거든요. 그런 좀 연관된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 긍정적인 모습,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띌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가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굳이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최근에 좀 저점에서 지지가 됐던 1000원 정도, 1050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 토지 신탁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 쇼핑 볼 텐데요. 롯데 쇼핑 문의하신 분 두 분이나 계신데 높은 가격에 사신 분 기준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롯데 쇼핑을 42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한 20% 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2734만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또 롯데 쇼핑을 6547님께서도 사셨는데 이분의 매수가는 36만 원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은 그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39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추세가 좀 괜찮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많이 밀렸죠. 그런 부분은 이제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참여가 되면서 역시 부담감을 좀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쇼핑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주가 펀더멘탈이라든가 재무상태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또 유통업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 내수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좀 나는 그런 회사인데 역시 단기적인 흐름은 역시 웅진코의 인수전 여부에 따라서 역시 주가 흐름이 좀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세는 좀 어렵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계속 좀 그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21선을 하회하는 그런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긴 관점에서 좀 긴 호흡에서 좀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 펀더멘터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유리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관점에서 보시긴 하되 지금 하락이 멈춰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래가 터지면서 좀 많이 밀려나는 좀 다이버전스 형태의 그 길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만간 이제 어떤 저점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은 좀 기대를 하시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지금 흐름에서 보면 신규 출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향후에 기대가 되고 또 이런 실적 면에서 일단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반등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만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웅진코의 인수 여부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신중히 하시고 반등이 됐을 때 약간 오히려 비중을 약간 좀 줄여주신 다음에 추세를 좀 확인한 후에 어떤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했을 때 비중을 줄이자 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또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지 못한 종목이에요. NC소프트인데요. 28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한 15% 정도를 들어갔는데요. 향후 단기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735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샀는데 손실이 나셨어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사신 것 같으세요. NC소프트가 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이유는 이제 NC소프트뿐이 아니라 모든 게임 업체가 좀 안 좋았죠. 왜냐면은 셧다운 게임, 그러니까 셧다운 제도죠.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청소년들 게임을 못 하게끔 하는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디아블로3가 이제 5월 15일에 이제 발매가 확정이 되어서 이제 그때 발매가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있죠. 왜냐면 가장 큰 적이, 상대적이 새로운 신작이 발표가 되고, 그게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유저가 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한 우려감이 의해서 조금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3 베타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호적은 상당히 좋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유료화가 되기 전이고, 지금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디아블로3가, 이제 유료화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그 유료화가 서비스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8만원대이시면은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 그러니까 최근에 보신다면 4월 중순이죠. 32만원대, 거의 33만원에서 지금까지 거의 16%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반등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매수 포인트는 좀 좋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이 장대 음봉이 그 앞에 지난 금요일에 양봉이 나오고 월요일에 도치가 나왔는데 그걸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매수 포인트가 조금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뭐 매수하신 상황에서 지금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라면은 어쨌든 최근에 저점이 됐던 25만원입니다. 25만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고요. 오히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아블로3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내용물이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는 급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33만원대나 35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주가 좀 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주까지 해서 25만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좀 홀딩하면서 디아블로3의 평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이 종목이 좀 급락돼,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4월 중순 이후에 보신다면 9거래일인가 거의 10거래일 정도 계속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라면은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짧게 놓고 들어갔다 싶으시면은 오늘 저점 부근이죠. 한 26만 5천원 정도를 놓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중기로 보신다고 또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신다라면 한 25만원 정도가 지지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지가 된다라면은 비중이 적으시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디아블로3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가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을 94,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많지 않으시죠? 한 10% 정도 있으신데 반등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 시점 정해주십시오. 926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뭐 그 가스관 관련주로 많이 통하고 있고 또 셰일가스 수혜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랐었죠. 최근에 6만원대 형성돼 있던 주가가 작년에만 해도 한 5-6만원 정도 형성돼 있다가 최근에 12만원 선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9만원 선까지 밀린 상태인데 현재의 흐름만 보면 좀 추세가 좀 밀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하죠.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미 그 가스관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셰일가스 관련 부분에 대한 그런 주가 흐름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돼서 이미 12만원까지 한 시세를 냈고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정도 안착이 좀 돼야 되거든요. 주가적인 수급적인 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세아제강 자체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펀더멘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면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좋은데 이미 그런 부분이 주가에 한번 12만원까지 상승했을 때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좀 반등을 해서 뭔가 새롭게 좀 시세가 좀 도출이 돼야 되는데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반등하면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관점 내지는 매도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10만원 선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만원 선에 안착이 좀 돼야 되는데 안착이 좀 되지 않는다면 역시 매도 관점에서 비중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물론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뭐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상당히 좀 많이 또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모멘텀이 약한 관계로 추세 흐름에서 95,000원, 10만원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LG 패션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가격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LG 패션을 36,850원에 사셨고 10%를 일단 사셨는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LG 패션, 그러니까 패션주들이 이제 조금
주가가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올 겨울에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추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고가의 의류 제품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상쇄가 됐고요. 또 하나가 지금 더워요 상당히. 오늘도 보면 거의 뭐 20도 후반까지 올라갔었는데 봄 가을이 없죠. 봄이 특히 없다 보니까 그 관련된 제품들도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여름으로 가게 되면 조금 옷 단가가 좀 싸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 종목군들이 조금 좋지 못한 모습 띄고 있는데 LG 패션도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LG 패션 같은 경우는 그 외 기존에 조금 저조했던 부분 남성복이라든지 혹은 여성 브랜드도 새로 신규 런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안착 과정에 좀 있어요. 정착하고 이제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적은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좋았거나 올 초에 안 좋다라면은 날씨 관련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게 항상 메리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다면 좀 승부수를 한번 띄우신 것 같으세요. 보신다면 뭐 주가는 과거에 회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작년 8, 9월 달 주가가 아주 급락이 나왔어도 지켰던 가격대가 36,000원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도치가 나와주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매수해볼 만은 해요.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신다면 이 자리가 최근에 저점이고 또 하나가 과거죠. 2010년도나 2009년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그 변곡 포인트였기 때문에 매수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주가라는 게 지금 하락세를 조금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조금 칼날이 좀 커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35,000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만 35,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반대로 앞에서 돌파됐던 자리가 혹은 또 앞에서 지지가 됐던 자리가 무너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최대 한 3만원 초반, 33,000원이나 3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한번 반대로 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리스크를 놓고 그러니까 거의 손절가를 놓고 대응하시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반등을 준다라면은 최근에 그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을 준다라면은 한 4만원 초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4만원 초반까지 올라오는데 급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을 매수하시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요. 오늘 또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53 하나님께서 시노팩스를 사셨는데 거래량이 급등해서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하셨습니다. 2920원에 30%를 사셨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윗꼬리를 좀 달았다는 것일 텐데 이유열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노팩스는 원래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터치스크린 쪽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원래 회사인데 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수처리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3,500원 선까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동안 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수처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뭐 CEO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매출액을 상당히 늘려서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매출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좀 일단 실적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현재 흐름에서는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수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게 그런 부분으로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수급적인 흐름에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적인 흐름에서만 본다면 3,000원선 이상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한 2, 3개월 전에 주가 흐름에서 3,000원 이상에서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2,920원이시기 때문에 3,000원선에 안착이 안 된다면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오히려 맞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노팩스 봐드렸고요. 이번에 대동스틸 보겠습니다. 대동스틸 매수하신 분 매수 단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4,255원에 사셨으니까 뭐 최근에 매수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50% 비중이 있으신데요.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4,200원대 매수시면 뭐 지금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매수가 되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매수가 돼서 수익 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은
조금 물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버티시고 계신 시점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가스관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남북 러시아 관련된 가스관, 그리고 뭐 유럽과 러시아 관련된 가스관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조금 북한 쪽에서 장난을 좀 쳤죠. 미사일을 쏘고 또 지금 또 핵실험 관련된 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권들이 조금 흘러내린 모습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약간 매출 대비해서 혹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5,6천원 정도, 5천원 정도, 5천원에서 한 잘 간다라면 5,500원 정도 가면은 일단은 그 좀 상승 탄력도 좀 저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는 갖고 있을 만한 위치긴 해요. 하지만 지금 금액이 4,250원대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4,000원 정도가 좀 지지가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최근에 돌파가 됐던 자리, 그러니까 지난 3월 초죠. 3월 초에 호재가 나오면서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고 올라왔던 자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직전 4월 달에 저항이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 자리입니다. 그래서 4,050원 정도를 손절가를 놓고 나서 대응하시고, 올라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 5,000원에서 5,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대신에 그 이상으로는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당인데요. 1380원에 25%를 사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예. 사실은 그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은 별로 사실 크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실적이 좋고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예당 같은 경우. 근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유전개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유전개발에 대한 야행각서를 뭐 체결하고 하면서 그 자원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1,400원 이상에서의 고점 지우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으로도 그렇고요. 1,400원대가 예당에 있어서 상당히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 도달한다면 역시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센투자 플러스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명쾌하게 상담해 주신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의 이효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